안녕하십니까. 미용예술학 박사 박상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분할에 따른 헤어 디자인의 조형성, 특히 섹션 분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복잡한, 어때요? 두상이랑 구체죠? 얘를 효율적으로 머리를 우리가 디자인하려면은 섹션법 분할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섹션 분할을 하는 이유는 내가 만들고 싶은 스타일을 더 쉽고 편하고, 그렇다고 뭐 빨리 자르고 뭐 금방 덩어리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스타일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분할하고 나누는 것이 섹션 분할법이에요.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 좀 더 내가 만들고 싶은 디자인에 다가갈 수 있는 분할법에 대해서 익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섹션 분할법에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자, 볼게요. 두상은 가장 이상적인 달걀형이 아니죠? 그래서 둥글면서 커브나 납작하게 이루어져 있죠. 자, 전체적으로 둥글게 아니라 공면, 평면, 급 이렇게 이루어졌죠, 여러분들? 평면, 공면, 평면, 그쵸? 여러분들, 자, 그러므로 개인차도 좀 생기겠죠? 자, 그래서 헤어 디자인 시 두상의 구조를 이해하고 원하는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섹션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 섹션 커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의 패널을 가이드로 해서 전체를 자르는 것.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섹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원 섹션 커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살롱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기본형에는 원 랭스, 그라, 레이어, 세임 레이어가 있죠. 자, 원 랭스 아시죠, 여러분들? 뭘 알아요? 1도죠? 예. 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자르게 되면 여러분들 어때요? 각도를 좀 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선으로 자르는 게 원랭스죠. 그래서 원랭스의 종류에는 수평, 파라렐, 이사도라, 그치? 아볼림 라인, 그 다음에 스파네일 라인, A 라인, 앞내림 라인, 이렇게 이루어지죠. 자, 그라는요, 여러분들 딱 나와야죠. 뭐죠, 여러분들? 그라? 뭘까요?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볼륨을 어때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LG, MG, HG 생각나나요? 예, 볼륨을 만들어주는 거죠. 어쩌? 짧은 머리가 점점점 길어지면서. 레이어요? 레이어가 뭘까요? 반대죠, 그라에. 자, 레이어는 뭐예요? 볼륨을 제거하고 무게감을 없애주고, 또 뭐죠? 움직임을 만들어주죠. 레이어의 세 가지, SL, LL, H. 그 다음 세임 레이어는요? 180도, 135도, 90도, 45도. 서클을 만들어가면서 형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임 레이어도 버티칼로 만드는 세임 레이어, 사선을 이용한 세임 레이어. 다양하게 있겠죠, 여러분들. 자, 투 섹션 커트는 뭐예요? 분할을 크게 두 개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누는 게 투 섹션인데, 자, 투 섹션, 자, 분할법. 사이드 6.5에서 반백 12cm. 자, 여기 6.5, 여기 12cm. 그쵸?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마장 많이 하는 게요, 이 부분 보이죠? 프론트 사이드 코너 포인트에서 반대편 프론트 사이드 코너 포인트까지 그대로 U라인. 홀스 슈즈 섹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U라인으로 나눠놓고 언더 섹션, 미드, 오버 섹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두 개로 나뉘니까 투 섹션.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참고적으로 쓰리 섹션은요, 프론트 사이드 코너에서 U라인, 귀 보이죠? 이어 탑 포인트 1cm 밑에서 또 그대로 이렇게 나눠놓으면 1, 2, 3이죠. 그래서 언더 섹션, 미드 섹션, 오버 섹션. 그래도 우리는 투 섹션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투 섹션으로 나눠놨을 때, 자, 밑부분에 해당되는 언더 섹션. 언더 섹션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야죠, 여러분들. 자, 언더 섹션은요, 자, 오버 섹션에 비해서 둥금이 적으며 사이드는 납작하다. 자, 오버 섹션, 여긴 둥글죠? 어때? 사이드 납작하죠? 느끼면서 읽어야죠. 글자 하나하나라도. 자, 모발의 뿌리가 여긴 어때? 아래로 향하고 좀 휘어있죠. 그래서 움직임이 없죠. 그렇지만은 아웃라인의 길이를 결정하거나, 그쵸? 길이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스타일의 전체 형태. 일자, 스파니엘, 이사도란. 그게 뭐예요? 언더 섹션의 기능이죠. 자, 오버 섹션. 두상의 표면이죠. 그래서 머리의 흐름, 일로 넘기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넘기기도 하죠. 이렇게 머리의 흐름을 조절해 주는 것이, 자, 오버 섹션. 이렇게 넘기죠. 저는 이쪽으로 뒤로 넘어가는 거죠. 리버스로. 그 다음에 모발의 흐름이나 뿌리의 볼륨. 왜요? 가마가 있으니까 뜨죠. 여기는 잘 안 떠요. 여러분들 잘 떠요? 여기 뜨는 거 보셨나요? 안 그러죠. 오버 섹션은 방방 잘 떠요. 물론 이제 직모는 이런 부분들도 뜨지요. 예.
자, 그래서 머리의 움직임을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벼움과 움직임을 표현하는 부분, 방향성이나 질감을 표현하는 부분이 오버 섹션이죠. 그럼 투 섹션 커트를 하는 이유. 자, 1, 2, 3, 4, 5가 있어요. 자, 1번. 하나의 가이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커트를 완성하는 원 섹션 커트에 비해 투 섹션 커트는 기본적인 베이스 커트만으로 모발의 공간을 만드는 것. 왜 공간을 만들어요? 디스커넥팅 하니까 그렇겠죠. 여기는 짧게, 여기는 길게. 또 여기는 길게, 여기는 짧게. 이렇게 하면서 공간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틴닝이나 지나친 질감 커트로 모량을 감소시키지 않아도 움직임이나 가벼움을 내기 쉬운 섹션법인데, 손님에 맞춰서 우리가 원 섹션 자르게 되면은 원 섹션이 좋은 사람은 원 섹션 가는 거고, 좀 약간 디자인을 좀 약간 변형을 주고 싶어. 그럼 투 섹션 가는 거죠. 손님에 따라 내가 선택하는 거죠. 자, 투 세션 커트도 또 연결형이 있죠. 두 개로 나눠도 또 연결하면 돼요. 여긴 그라, 여기 레이어 이렇게 연결. 또 어떤 건 여긴 똑같은 그라인데 여긴 짧게 하고 여긴 레이어 길게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연결이냐 비연결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 따라 연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연결하고, 연결하고 싶지 않으면 연결 안 하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투 세션 커트보다 배우기 쉽고 다양한 디자인이 넓어진. 두 개로 생각하니까 좀 쉽죠. 원 섹션은 막 섹션이 막 변하죠. 막 이런 부분들도 있죠. 자, 그 다음 섹션끼리 연결하지 않고 베이스를 만드는 선택 범위가 늘어나서 그라데이션과 레이어의 디자인 폭이 넓어지죠. 즉, 원 섹션이란 조건하에서 한정되었던 디자인의 확장성이 디스커넥팅을 통해서 어떻게 가짓수가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생각이 쉬워지고 아이디어, 발상력이 넓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투 섹션의 구성을 보면 우리는 형태 어때? 그라하고 레이어로 나눠놨죠? 이렇게 구성을 보면 오는, 자, 영어로 오는 뭐뭐 위에예요. 기초와 근원의 전체죠. 뭐뭐 위에. 자, 그래서 투 섹션 보면 요 온이 요거죠. 요거 요 선을 투 섹션 라인 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밑에는 위는 길고 밑에는 짧죠. 지죠. 그라. 얘도 지죠. 근데 차이가 있죠. 길이의 차이죠. 그래서 얘는 그라 온 그라란 얘기죠. 그라 온 그라. 그라 선 온 그라. 그렇죠? 일단 그라 온 레이어는 뭐예요? 밑에는 레이어고 위에는 그라죠. 물론 얘도 연결형으로 할 수 있어요. 연결형으로 하게 되면 너무 짧아지게 되죠. 그런 거를 이제 디자인성과 어때요? 공간관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죠. 그 다음 레이어 온 그라는 밑에는 그라 위에는 레이어. 이제 이해가죠? 온은 선이랬죠? 뭐뭐 위에. 자, 그래서 레이어 온 레이어는 레이어 위에 레이어가 있다. 얘는 그라 위에 그라가 또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선이 어때? 형태가 각도에 따라 또는 뭐예요? 라인에 따라. 지금 LG의 라인들 보이죠? 이러한 라인에 따라 많은 디자인이 파생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걸 또 내가 연구를 하고 연구하는 걸 갖고 살롱에서 펼쳐 보이고 그러면서 가치 상승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디자인의 확장성을 표현해 보자. 도에도 그려보자는 얘기죠, 여러분들. 물론 틀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죠. 아무런 기본적인 틀이 없는 상태에서 하려니까 힘들죠, 여러분들. 네. 틀을 익히기 위해서는 우리 어때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또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자, 이제 투 섹션으로 했으면 이제 보브나 쇼트에서는 어때요? 쓰리 섹션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더 내가 섹션을 어때요? 자, 머리 형태를 좀 내가 좀 더 놓고 싶어. 레이어를 이를테면 뭐 180도, 135도에서 끝나도 되지만은 또 90도도 하고 45도도 하고 싶어. 특히 쇼트에서 보브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3 섹션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 사이드 코너, 그 다음에 귀, 이어 탑 포인트 바로 1cm에서 이렇게 나누면 1, 2, 3에서 3 섹션이죠. 자. 자, 3 섹션을 하는 이유. Why? 왜 하느냐? 왜 나누느냐? 자, 두상의 역할에 맞춰 이어 투 이어보다 백에 뒤에 백 섹션을 세 개로 나누는 것은 스타일의 설계도를 그리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는 이제 3 섹션 설계 설명을 했지만 지금은 오버, 미들, 언더로 나눠서. 자, 언더는 아웃라인 담당, 미들은 모양이죠. 실루엣을 담당한다는 거죠. 중간 레이어 다시 위에 오버. 이렇게 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적인 예를 몇 개를 보여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자, 그랬더니 지금 뭐예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베이징 레이어 라인이죠? 스퀘어 라인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A라인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도의 도를 갖고 우리가 원 섹션, 투 섹션, 쓰리 섹션, 때로는 투 섹션 나누면서 오버 다이렉션, 패널을 끌어내는 방향성, 길이에 따른 디자인의 변화성, 그 열두 가지 법칙이랑 맞물리면서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섹션을 만들어가는 거고. 자, 분석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사진 볼게요.
자, 봤어요. 세미롱이네요. 네. 자, 그랬더니요. 자, 세 개로 보는 거예요. 여기 언더 섹션 볼게요. 어때요? 좀 무겁죠? 그라로 잘랐어요. 미들 섹션 좀 가벼운 것 같아요. 레이어고. 그리고 좀 짧아 보이네? 그렇죠. 레이어가 들어간 거죠. 자, 그 다음은요. 봤더니 보브예요, 여러분들. 눈에 봐도 보브 보이죠? 자, 그랬더니 여기는 어때요? 날씬하네? 통통한 게 없죠? 오, 날씬해. 그러니까 레이어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여기가 통통하네요? 근데 여기는 통통한데 이어지는 부분은 좀 약간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 같아요. 좀 가벼움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통통한 데는 G, 위에는 L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분석이 딱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또 라인 분석하면 얘는 이사도라 라인이죠. 얘는 어때? 약간 A라인에 머쉬룸 들어간 거죠. 그런 이제 같이 조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미들 섹션이네? 일단 이사도라로 잘랐겠네요? 그랬더니 가볍네. 가만히 봤더니 틀이 직사각형에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올, 로우 레이어로 잘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머리는 지금 이렇게 스타일링 드라이로 매끄럽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툭툭 털었을 때는 여러분들 어때요? 늑대 같이 이렇게 하면 흔들리는 머리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스타일링의 표현에 의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 다음요. 그 다음은 봤더니 미디움이네. 남들이 안 하는 커트 스타일이네. 근데 요즘은 많이 하죠. 자, 밑에 볼게요. 가벼워요. 가벼우니까 레이어네. 근데 위에가 여기가 배가 불렀네. 뭐죠, 여러분들? 아, 그라를 넣었구나. 그럼 요 디자인하고 요 디자인하고 어때요? 거친 선이 비슷한데 오버 섹션의 라인이 틀린 거예요. 그 위는 로우 레이어 라인, 밑에는 G 라인. 레이어냐 그라이어냐에 따라 이렇게 실루엣이 많이 틀려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형을 볼 줄 아는, 눈을 지니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라와 레이어를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섹션 분할이죠. 1, 2, 3죠. 이렇게 봤었을 때 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1, 2, 3, 3 섹션으로 보는 것도 있고. 자, 여기 일단 볼게요. 자, 2 섹션 나눠 놓은 거죠. 그럼 여길 그라로, 여기도 그라, 여기도 그라 될 수 있고, 밑에 그라 HG 될 수 있고, 그라 SL 될 수 있고, 이렇게 조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밑에 SL, 위에는 그라 넣을 수 있고, 여긴 또 SL 넣고 다시 SL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분할할 수 있고.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또 어때요? 좌우 분할하는 경우도 있어요. 앞에는 그라, 뒤에는 레이어, 그쵸? 또 뒤에는 그라, 앞에는 레이어, 이렇게 좌우 분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큰 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형태를 만들 때 짜잘한 걸 보여주는 게, 크게 보고 계속 디테일하게 쳐가는 거죠, 여러분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얘는 네 가지 분할이죠? 이렇게 분할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섹션 분할을 통해서 우리가 봤고, 기울기에 의해서도 이렇게, 자, 3 섹션으로 해서도 이렇게 G와 L의 배치, 분할이죠? 여기는 어때요? 이렇게 A라인으로도 분할할 수 있고, 이런 분할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는 3섹션, 2섹션 나눠서 이렇게 분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눈높이를 자꾸 맞춰주면서, 지금 이 섹션 우리가 지금 보이죠? 제가 설명 안 해도,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분할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어때? 가로 분할이죠? 자, 얘는 어때요? 여기는 A라인 분할이죠? A라인 맛이 좀 나죠? 수복수복?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형태가 여기는 레이어 라인 분할이고 여기는 그라 라인, A 라인 라인 이렇게 나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섹션의 분할을 배웠어요. 물론 지극히 짧은 시간이지만은 활용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차분하게 반복해서 학습하시고 항상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귀로만 듣지 마시고 손을 통해서 그려가면서 하시면서 자. 2 섹션, 3 섹션, 거기에 그라와 레이어의 배치, 그 다음 수평, 약간 A라인, 그라와 레이어의 배치. 어차피 형은 그라와 레이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섹션의 분할에 의해서 형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자꾸 그리면서 나갔었을 때, 계속 꾸준히 했을 때, 어느덧 변한 나의 모습을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